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문지인입니다. Rookie actress Moon Ji-in is starring in her first silver screen production through the movie C'est Si Bon. With her cute features, confident personality, and acting spectrum, she's a rising star whose future we can look forward to. Learn about the behind-the-scenes stories with actors Jung Woo and Han Hyo-joo in the movie C'est Si Bon. And get the scoop on her acting episodes in last year's drama It's Okay, That's Love. Learn about her dreams as an actress and her future goals. We'll now tell you all about rookie actress Moon Ji-in on today's Newcomers. 세시봉은 다들 아시는 그 세시봉 트리오에 대해서 실화를 다룬 영화고요. 한효주 씨랑 메란국죽이라고 해서 그 대학교 걸그룹 같은 존재거든요. 이 그룹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물주와 같이 제일 잘 사는 집 딸내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돈이 많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옷이 지금 입어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첫 영화거든요. 첫 영화이기도 하고 드라마 한번 했다가 영화 분위기도 좀 생소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가족같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다 친해졌어요. 정말 그 뭐 정우 오빠, 진구 오빠, 효주 다 너무 잘해주고 조연, 주연 할 것 없이 너무 챙겨주시고 잘 어울리니까요. 아마 되게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마치 대학 선배님들이라고 같이 그냥 밤새 어울려 놀았던 그런 촬영장이었어요. 왜 막 캠프파이어 이런 씬이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그러면 또 거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밤새 촬영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대학 MT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랑에서는 이제 공효진 언니의 오래된 남자친구와 제가 감쪽같이 속이고 언니랑 제일 친함에도 불구하고 네, 양다리를 걸쳤던 그리고 최후를 맞았던 역할로 나왔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뒤통수 치고 막 약간 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인상 깊어 하셨어요. 정말. Would you choose love or friendship if what happened in the drama happens in real life?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을 선택하고, 왜냐면 우정은 저를 이해해 줄 거니까요. 친구는 정말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면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What's the most memorable scene from It's Okay, That's Love? 그냥 그거죠 뭐. 키스시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에 그냥 초면에 인사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키스를 한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진하게 했거든요. 초면에 예, 이러면서 했었던 상대 배역분도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떠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떨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떤 척 했는데 엄청 떨리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교도 연출 전공으로 갔기 때문에 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성탄절이나 이렇게 연극 올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연출을 항상 했었거든요. 글을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 연출 공부하다가 연기 쪽으로 이제 전향한, 들어가서 한 학기 하고 연기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흥이 많아서 흥하고 끼가 많아서 연기할 때 좀 더 뭐라 그럴까, 제 스스로도 더 행복하고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더 잘하는 분야인 것 같고 재능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막 이러니까 그럼 제가 공채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연출보다는 연기가 더 하고 싶었나 봐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 뭐지? 뭐 시련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웃겼었어요. 사극 치마 아랫도리만 좀 가져간 거예요. 거기서 무대에서 그걸 입고 아랫도리만 그 기분 낸다고 막 웃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 그리고 막 혼자 계속 설정을 하니까 모두 갖고 와가지고 막 주점주점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애들은 이제 그냥 와가지고 내 마일드하게 딱 보고 가는데 저는 엄청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주셔가지고 나중에 뽑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에너지가 넘쳐서 뽑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How was your life as an actress hired through open recruitment? 샵을 다니기는 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거의 뭐 1인 기획사, 1인 매니저 다 할 수 있어요. 스케줄 제가 막 다 조정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굳세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웬만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참 잘하죠. 되게 소속사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좀 당황해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되게 잘해요. 혼자 운전을 되게 잘해요. 운전도 잘하고 이렇게 당황해하지 않는 거죠. 옷도 제가 뭐 그냥 잘 사입고 연기도 화장도 제가 잘 고치고 이러니까 그런 경제력을 생길 것 같아요. 최강희 선배님 같은 연기가 있어요. 약간 로맨틱 코미디인데 굉장히 약간 만화적인? 네, 약간 좀 독특한 그런 그분이 이렇게 색깔 있잖아요. 약간 뭔가 날 것 같은 연기. 그냥 먼저 막 미리 서로 몰라도 그냥 날 것을 날 것대로 같이 받아쳐주면서 좀 뭔가 그런 호흡들이 저한테는 잘 어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연기 대상 같은 데 보면 꼭 공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들도 준교원 배우 그 선생님들 공로상 받는 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아니 화려하진 않아도 나는 공로를 하겠다. 그래서 공로상 받는 게 진짜 네, 제 꿈이에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성장하는 여자 배우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est Si Bon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on Ji-in is taking on a new challenge through the 2015 movie C'est Si Bon after the 2014 drama It's Okay, That's Love. We hope her first ever silver screen attempt will be successful and different from her character in the drama. And we wish Moon Ji-in all the best in her future works and hope she shows her distinct colors in future dramas and films and through other outlet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